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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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SCP 연구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뒤에 계신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같이 춤춰요. 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CP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귀여우시네. 자, 그리고 이분은 오늘 왜 오셨냐면요. 예? 어, 왜 기도를 안 해주지?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 제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발 100만 명 가고 싶어요. 기대해 주신 거예요. 제발 80만이라도. 제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녀님. 자, 오늘 그러면은 SCP 총 4가지를 만나볼 건데요. 굉장히 신기한 녀석들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SCP 세계관에서 최강자들만 뭐 거의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만나볼 친구. 바로 SCP-847입니다. SCP-847 등급 유클리드. 847은 인간과 머리카락과 도자기와 유사함, 마모와 파손을 상태를 가진 알 수 없는 복합 섬유 고분자로 구성된 높이 156cm와 무게 27kg의 인간 여성 마네킹이다. 말이 어렵네. 마네킹이래요. 847에 대한 탐색 복강경 검사 결과 동일한 고분자로 구성된 불완전한 뼈, 기관, 주요 혈관과 유사한 내부 구조와 존재하는 걸 밝혀졌다.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네킹의 눈과 손상된 부위에 흘러나온다. 847은 항상 보통 어느 정도 손상된 수준이며 몸통, 머리 및 사지 부위에 파손된 부분이 존재한다. 예. 약간 좀 망가진 그 마네킹이라는 거예요. 예. 자, 마네킹 만나볼까요? 뭐야? 마네킹인데 이 손가락이 몇 개 없어요. 망가진 네, 마네킹입니다. 네. 얼굴도 부셔졌네. 그치. 근데 이 마네킹의 특징이 여자를 되게 혐오한다고 해요. 어? 자, 남자를 먼저 풀어보고요. 저쪽으로 가는데? 야! 너 왜 저리로 가냐? 그리고 여자를 마냥 실험자 부르게 되면 쫓아가요. 보이시죠? 공격해. 여자를 되게 혐오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면은 댓글 써주세요. 야, 그러니까 여자의 천적은 마네킹이고 남자의 천적은 저 서큐버스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SCP-811입니다. 811 불균형에게 가늘고 긴 팔다리와 약간 부풀어 오른 하복부를 가진 인간 여성과 유사한 외관을 띠고 있다. 키가 171cm이며 기이한 생리학으로 인하여 몸무게가 47kg 이하이다. 피부는 약간 거칠고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서식과는 갈대 사이에 위장하는 역할을 위해 얼룩덜룩한 녹색을 띠고 있다. 이것의 땀은 가벼운 피부작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존 샴푸에 대해 매우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매우 기름진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머리를 못 감는다는 거예요, 샴푸로. 이것은 영화가 아닌 몇 년 후에 버려진 야생 아동들에 대한 사례의 연구와 일치하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도 보였다. 그러니까 언어도 이제 구사할 수 있는 네, 늪에 사는 여성이거든요. 자, 근데 이 여성은 약간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서 상처를 입은 아픈 인간을 순식간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태기님이 한번 좀 아파보세요. 아, 제가 요즘에 마음이 아프거든요. 설마. 자, 이게 약간 야생동물 같아서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상대가 있으면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계속 내 눈치를 계속 보네. 얼굴 돌아가면서. 한번 때려봐. 야. 도망가. 혓바닥이 나와. 혓바닥이. 더러워. 오. 일로 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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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
혓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물속으로 원래 끌어당겨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약간 물귀신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물에 관련된 또 SCP도 있네요. 자, 바로 처음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SCP-3000 3000입니다. 굉장히 심해에 사는 SCP인데요. 자, SCP-3000 아난타세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등급은 타우미엘? 처음 들어보는 등급인데 어쨌든 심해 깊은 곳에서 서식하면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먹잇감을 삼킨다. 몸에서 분비하는 액체는 기억 속어 능력이 있다. 기억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킨 먹잇감은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SCP-3000을 직접 관찰하면 극심한 정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3000으로 일정 거리 내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다면 불가해한 두통을 편집증, 일반적 두려움 및 공황 기억 손실 및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잡아먹히면은 기억을 잃은 채로 몸속에서 평생 산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계속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난 심해에서 살고 있고요. 아니 이거 심해도 아닌데 얘 공중에 어떻게 떴어? 자,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돌아다닙니다. 와, 뭐야. 한번 잡아먹혀봐. 게임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요쯤에 있거든요? 내각에? 오? 거기가 어느 정도야? 오? 어, 떨어졌어. 어, 나 잡아먹으려고 떨어졌어. 와! 와, 이렇게 헛것을 보게 만드는 건가? 귀신을 불러내는데?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건가? 어, 소리 나왔어요. 눈이 멀어. 와, 뭐야? 한 번 더 제가 때려볼게요. 어. 이상한 남자가 저 때려요. 뭐야? 어쨌든 잡아먹히면은 기억을 잃은 채 몸속에서 평생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이 자식 이상한 거 뱉어요. 누구세요 당신들? 기억을 잃으셨어요? 아니 누구세요? 역시 머리카락만 잃은 게 아니고 기억도 잃었구만. 이럴 수가. 자, SCP-3000이었고요. 됐다.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SCP-001 001 첫 번째입니다. 정말 특별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쵸. 자, 001 문의 수호자. 등급은 캐테르고요. 문의 수호자는 인간형 돌닉체이며 약 315m, 정말 크죠?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왜 문의 수호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 굉장히 거대한 문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은 추측으로 천국에 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어서 날 수 있고 검 모양의 어떤 무기가 있는데 이게 거의 태양 수준 온도의 불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SCP-001 주위에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무인기 100여 대가 001에게 접근했을 때 001이 꿈쩍도 안 했는데도 다 소멸됐다고 해요. 불타서. 거기다가 공격의 범위도 제한이 없고요. 3km 밖에 발사된 유선 유도 미사일을 발사한 기지까지 소멸시키고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양에서 미해군의 말은 어렵네요. 네. 읽으세요, 님들. 읽어보세요. 네. 매우 끔찍했다고 합니다. 설립자가 처음 이 녀석을 발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SCP다. 그러니까 SCP를 설립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01은 천국문을 지키는 001 만나보죠. 와, 야, 이거 디지몬 아니냐? 디지몬? 그러니까 디지몬처럼 생겼는데. 근데 얘한테 진짜 까불면 안 될 것 같아. 이 칼이 태양 온도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자, 한번 저도 만져볼래요. 한번 뜨겁게 달궈보죠. 와, 녹았는데. 와, 이번엔 내가 조금 멀리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건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어? 네. 아직까지 제가 천국에 갈 인재인가 봐요. 그러게요. 저는 공격을 안 하고. 오. 자, 그럼 001이 되게 세계관 거의 최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근데 또 SCP에는
또 세계 최강자가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렇죠. 68이, 68이라든가 그 소녀 아시죠? 때리면 절대 방어의 소녀. 아, 한번 싸워볼까요? 한번 싸움 붙여봐요. 68이부터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오! 오!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우와, 데미지가 엄청난가 봐. 제 데미지 받으면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쵸? 네. 와, 서로 무적이니까 이건 68이가 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꿈 얘는 데미지도 아예 안 받는 거야. 꿈쩍도 안 합니다. 역시 001. 야, 멋있는데. 자, 그리고 그 소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소녀 아시죠? 네. 아, 최강자들이죠. 아, 소녀. 그 공격받으면은 절대 방어를 한다는 이 소녀. 이 소녀를 한번 001과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와. 안 죽어. 오, 역시. 애가 울어요. 오. 애가 울어요? 애가. 아동학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를 안 켜서. 근데 뭐 죽지는 않네요. 그쵸? 그러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네. 아, 어쨌든 001은 어쨌든 이렇게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네, 문의 수호자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SCP 리뷰를 마쳤는데요. 다음에 더 보고 싶은 SCP가 있다면 오 누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더 재밌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